1부는 도시의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절반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인구는 도심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시의 전력 수요 역시 높아집니다. 도시의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도시 외부의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력을 일방적으로 수급받았다면 최근에는 사용자 근처에서 소규모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분산 에너지로 전력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데요. 필요한 일이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생기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는지 또 사용자와 가까운 발전소, 전력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는 에너지 자립이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매번 퀴즈로 코너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 교수님께서도 잘 들으시고 힌트 하나 준비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자, 그럼 퀴즈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방식 중 하나인 열병합발전은 한 번에 두 종류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데요. 다음 보기 중에 이 열병합발전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골라주세요. 1번 전기와 가스, 2번 열에너지와 가스, 3번 전기와 열에너지입니다. 자, 교수님 힌트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이런 한파에 갑자기 전기라도 끊기는 날이면 시민들께서 무엇 좀 받으실 것 같네요. 아, 무엇 좀 받을 것 같다. 네네네. 무엇에 보기를 한 번씩 넣어보면 정답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전기와 가스, 2번 열에너지와 가스, 3번 전기와 열에너지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재직하셨고 집단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활동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정확하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일단 다른 용어로 표현하자면 지역난방이라는 표현이 좀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예. 요새 이제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 뭐 컨덴싱 보일러나 이런 개별 보일러로 난방하는 방식을 개별 난방이라 부르고요. 예. 지역 난방은 각 세대의 보일러를 없애고 대규모 배관을 통해서 온수를 세대 직접 공급해서 예. 지역에 있는 여러 세대에 동시에 난방을 하는, 다시 말해서 집단적으로 난방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 예.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이런 집단 에너지가 왜 중요한 겁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예.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은 동일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연료 사용량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예.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고 한편으로는 연료 사용량이 줄어든 만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도 줄일 수 있으니까요. 예.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이 정해져 있다고 보면 가능한 효율이 좋은 설비를 적용해야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도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그 현재 열병합발전 방식은 주로 적용한 집단에너지 혹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예.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저희가 난방은 개별 보일러로 그다음에 전기를 한전으로 수전받는 방식 대비해서 예. 약 20% 내외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한 35%에서 40%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갖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고효율 에너지 공급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에너지 전환과 집단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좀 분산 에너지, 열병합 발전소 이런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네, 그 앞서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재 집단 에너지 열병합 발전 방식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전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예. 열병합 발전 방식이란 연료를 투입해서 전기와 열을 선택적으로 하나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동시에 생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 집단에서 방식이 개별 에너지 공급 방식 대비해서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갖는 것은 바로 열병합발전 기술 에너지 효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에너지 연료가 투입되었을 때 열병합발전 방식은 에너지 전환율이 80%에 달하는 반면에 예.
저희가 이제 한전으로부터 수전받는 전기 생산은 대략 한 43% 전기만 회수하고 나머지 한 57%는 이제 버려지게 되기 때문에 예. 열병합 발전 방식이 한 20% 내외의 우수한 에너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예. 또 분산 에너지란 의미는 저희가 기존의 이제 현재의 전력 시스템은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건설된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것과 달리 대도심에서 이제 대규모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대도심 등에서 필요한 전력을 대도심에서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말하고 집단에너지 대부분이 사실은 연수요가 높은 대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대표적인 분산 에너지 원주 하나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풍력 발전, 태양력 발전, 뭐 수력 발전 등이 있는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에너지 자립이 좀 어려운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일단 기후 변화에 대응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많이들 이제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아니면 이제 수력 발전들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예. 이러한 그 깨끗하고 청정한 재생 에너지를 왜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예.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경제성 때문인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기술은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청정하긴 하지만 에너지 생산 빌드가 아직까지 매우 낮아서 예. 기존의 화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시스템을 대체하려면 막대한 부지가 필요로 하고 또 자연 에너지에 의존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이 좀 단속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많은 그 전력 판매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또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현재 산업단지 집단에서 산업에서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 국가 총 전력 소비량의 한 3% 내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한 3% 정도의 전력량을 만약에 태양광만으로도 생산하려면 수원시 전체 면적을 태양광 패널로 깔아야 된다고 하니까 예. 대략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277번님께서는 최영진 앵커님 정답 맞추면 선물이 뭔가요? 라고 하셨는데 예, 선물 저희가 조만간 준비를 하고요. 일단은 제가 많이 축하를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답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0268번님 3번 전기열 2056번님 교수님께서 재치 있는 힌트를 주셔서 잠깐 웃었습니다. 정답 3번 3858번님 3번 4346번님도 역시 3번 예, 거의 다 3번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저 힌트를 잘 주셨나 봐요. 자,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할 때 친환경을 가장 우선으로 좀 이야기하는데 앞서 이야기 나눴던 열병합 발전도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열병합 발전 방식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화석 연료 요새 이제 주로 LNG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청정한 에너지 전환 방식을 할 수 있는 재생 에너지와 대비해서는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점은 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비교 대상이 이제 석탄 화력 발전 방식일 때 대비해서 상대적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방식이라고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국가 전체 전력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의존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서 2018년 기준으로는 약 한 9%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예. 그 얘기는 여전히 이제 아직도 저희가 화석연료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어서 예. 저희가 이제 그런 친환경 기술을 저희가 비교할 때 아직까지는 석탄 화력발전 방식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일반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열병합 발전 방식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어떤 석탄 화력 기반의 개발 에너지 공급 방식 대비해서 여전히 한 20% 정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매우 친환경적인 에너지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열병합 발전이 그 최근 좀 미세먼지가 안 좋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미세먼지의 유발 물질들이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 내외 정도로 효율이 높다고 하는 거는 연료 사용량을 그만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예. 또 기본적으로 석탄이란 연료 자체가 좀 저급한 연료이기 때문에 또 황성분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LNG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화력 발전 방식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연료 양을 사용하더라도 훨씬 더 적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예. 훨씬 더 환경적으로 이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런데 과거에는 좀 인적이 드문 곳에 발전소가 지어졌다면 최근에 분산 에너지를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좀 가까운 도심 지역에 발전소가 건설되거나 건설이 예정되면서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도심에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기존의 현재 대규모 예. 중앙 집중형 방식에서 저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방식으로 전환을 우려 어떤 그런 측면에서 수요 공급의 합리성에 보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비단 이제 송전 손실 같은 기술적인 면을 들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제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에서 필요한 전력을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보편 타당한 에너지 사용 환경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예. 2013년에 있었던 밀양 송전탑 사건을 계기로 현재의 어떤 중앙 집중형 전력 공급 방식으로 인해서 사실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불편함과 고통을 좀 감내했었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공을 이익을 위해서 모두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 시스템인 건 맞지만 내 뜰에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님비 현상이 어떻게 보면 모두가 가질 수 있는 인지상정을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나 내가 도심에 살고 있다고 해서 지금 해안가에 이미 살고 계시거나 송전탑 인근에서 오래전부터 삶의 터전을 잡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수십 년간 받아왔던 고통을 계속 뭐 이어서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불공정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에너지 공급 설비가 필요해서 도심에 건설된다고 해도 또 어떻게 건설되느냐에 대한 의견도 나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굴뚝,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 연돌이라고 하던데 이 굴뚝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3.5배 이상 그 높이 지어야 한다. 아니다. 지형적 특성에 따라 높이를 낮춰야 한다. 굴뚝 높이와 관련한 찬반 논쟁이 또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굴뚝 높이와 유해성 그 관계가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주변에 그 발전소 굴뚝이 위치하고 예. 매일 배기가스가 이제 배출되는 것을 눈에 보신다 그러면은 아마 누구든지 신경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럼 뭐 바람직하다면 사실은 내 집 앞이나 내 집 인근에서 그런 연돌이나 굴뚝이 사라지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이미 발전소가 들어와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 이제 쉬운 일은 아닐 건데요. 예. 발전소 연돌은 저희가 뭐 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사실 이제 분산 발전소 자체가 이제 도심 내에서 위치한다 말씀드렸는데, 근데 뭐 항공운항 관련해 이제 여러 고도 제한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연도를 저희가 무조건 높게 한다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좀 복잡한 변수들이 좀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배기가스 연도를 통과할 때 만약 연돌기가 높다 그러면 저희가 배기가스가 저항을 받아서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해요. 예. 압력 손실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배출되는 속도가 훨씬 더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제 널리 확산되는데 좀 오히려 이제 좀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연돌에서 나가는 배출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예. 배출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이제 그 대기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굴뚝 연돌을 통해서 배출되는 이런 배기가스는 주변 풍속이나 또 주변 대기의 성층화 여부 등에 따라 확산 정도 결정되기 때문에 환경에 맞춰서 네네 그리고 또 이런 예, 쪽으로 예. 이제 저희가 발전소 연도를 높이는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인허가 단계에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돼서 결정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좀 배기가스 현상만으로 좀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좀 이야기 나눌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네. 돼서 이 질문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네네.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 그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율이 아직 높지 못한데요. 속도를 내기 위해서 좀 필요한 방안 짧게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인적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 스마트한 소비자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순히 기술적인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저희가 이웃과 아니면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청정하고 살만한 생활터전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좀 다소 비싼 에너지 비용을 저희가 부담을 하더라도 예, 예. 저희가 뭐 에너지계의 어떤 노리 소브리 정신을 좀 발휘해서
이런 재생에너지 소모되는 그런 막대한 어떤 비용들을 예.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담할 그런 마음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전기와 가스, 2번 열 에너지와 가스, 3번 전기와 열 에너지인데 정답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번 전기와 열 에너지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용훈 숙명여대 기계시스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